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4절이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고 하시고, 오늘 제목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 몹시 슬퍼하는 것, 또 슬퍼 울부짖는 것, 속으로 한탄하는 것,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애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강한 것들에 의한 애통이 여러분 있습니까? 삶에 목줄을 쥐고 있는 것 때문에 애통한 거 있죠. 때로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 직장의 상사가 또 나에게 애통함을 주고, 사주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또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기가 마음대로 뭔가를 이루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함이 있을 수가 있죠. 뭔가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애통함이 있습니다. 몸부림쳐도 그 애통에서 내가 위로받을 수가 없게 되지요. 또 사탄이 주는 유혹 때문에 늘 뭔가가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늘 넘어지고, 늘 좌절하고, 늘 절망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위로함이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세상에서는 저에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주는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14절을 보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강한 자가 먹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이 블레셋 청년 30명을 앞에서 내기를 하며 문제를 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악행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거기다 붙여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한 자들 속에 속국이 되어진 그 유다 민족들은 애통함이 있었죠. 자기의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준비해놓으면 다 빼앗기고, 자유함이 없었고, 또 뭔가를 자기가 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속국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원하는 대로 했어야 됐고, 내 것이 없었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 얼마나 애통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에게 40년 동안 위로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바친 자다, 나세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파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정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가정에서 삼손이 태어났다. 그가 자라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자라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라고 하죠. 그가 자라면서 그 다곤 신전에서 3,000명을 죽이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하지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 움직여가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딤나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과 유다 민족의 경계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삼손은 그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죠. 그 아버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가장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삼손의 마음은 애통함이 있었는데 뭐냐면 내 민족을 구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저들이 강한 나라에게 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강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고자 했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이 성경 사사기 14장 4절에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손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애통함입니다. 그 하나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조롱받지 않아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애통함, 그게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이제 블레셋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딤나를 가는 도중에 그 포도원에 보니까 젊은 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자를 어떻게 해요? 사자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강하게 했다고 했어요. 강하게 해서 그를 찢어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요즘 말하면 선을 보고 그내 마음에 합한 그 여인이 있어서 그를 결정을 하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옛날 그 풍습이 일주일 동안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딤나로 내려가는데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를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꿀벌들이 잔뜩 있고 거기에 꿀들이 있더라는 것이요. 풍사에. 그래서 그것을 손에 떠서 그 딤나로 가면서 먹기도 하고 그 블레셋에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그 블레셋에서 삼손이 왔다 그러니까 30명의 청년을 들여다 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 삼손이 그 청년 30명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낼 테니 맞춰라. 맞추면 외투 30벌과 그다음에 배우 30벌을 내가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맞히지 못하면 내게 그것을 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내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먹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3일이 지나도 맞출 수가 없죠. 삼손만은 압니다.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강한 사자를 죽이고 난 뒤에 그 강한 자에게서 뭐가 나왔습니까? 단 것이 나왔다는 것이죠. 블레셋 그들이 강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주관하시는 더 강한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단 것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맞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3일이 지나 답을 맞출 수 없으니까 그 삼손에게 결혼하라는 부인을 자기 민족이니까 불러가지고 너희 우리의 민족이다. 네가 어떻게든 그 삼손에게 물어서 그 답을 내게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안을 다 불태우겠다라고는 협박을 하지요. 여자가 끊임없이 삼손에게 그 여러 가지 부탁을 하지요. 또 하고 해서 결론은 답을 얻어냅니다. 답을 얻어내는데 뭡니까? 맞히긴 하지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면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는가라는 그 답을 가져옵니다. 삼손이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 갑자기 임하심에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30명을 죽이고 왜냐면 그들이 답을 맞췄으니까 외투도 줘야 되고 다 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거기서 그걸 취하여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통했다. 심히 그가 돌아오면서 애통했다. 왜냐하면 계획이 있었고 그 하나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 일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데 하나님 이루지 못해서 애통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내를 데리러 다시 내려가는데 그 장인이라는 사람이 어땠어요? 그 자기가 결혼할 아내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다른 여기 화가 나지요. 화가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를 묶어가지고 횃불을 달아서 어떻게 해요? 추수기 때니까 그 얼마나 바짝 말랐을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막 보니 여우들이 뛰어다니면서 그 원재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사건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블레셋에 유다가 진치고 삼손이 어떻게 해요? 삼손을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래서 유다 민족이 와가지고 블레셋에서 삼손을 달라서 삼손을 묶어서 갑니다. 세 줄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세 줄로 묶었던 그 묶었던 것들이 300쪽 그 끈처럼 불에 태워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다. 그리고 어떻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였다.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애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애통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애통함이 그를 그렇게 그 일들을 이루게 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소래 거울에 갑니다. 거기 가니까 들릴라가 있죠. 들릴라는 아마 그곳은 기생이 아마 많은 것 같아요. 그 들릴라는 그 기생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나누게 되지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들릴라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가를 알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묻지요. 끊임없이 묻습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내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머리를 자르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힘이 빠진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체포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를, 눈알을 빼고, 그 다음에 붙들려서 다곤신상이라고 그 왕궁의 지하에서 맷돌을 가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들리라가 없다고 하면, 그 사건이 없었다 하면 그 삼손이 그 블레셋의 중심인 그곳에 갈수 있는 것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그곳에 갈수 있는 그런 것은 없죠. 그러나 그가 비록 눈알이 빠지고 힘이 없고 정말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거기에 갔지만 고통 중에 거기 갔지만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한 번도 자기의 마음을 그 강한 자들 속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 강함 저들이 강함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하다고 하는 그 애통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멸시를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받았지만 그러나 그 맷돌 돌리고 있는 순간에도 한순간도 그가 자기의 민족을 구함과 하나님이 저들보다 강하시다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그 마음에 애통함이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면 이제 3,000명이라고 하는 다곤 신상의 건물 안에 블레셋의 많은 그 왕궁의 사람들, 주의 인사들 다 3,000명이 모여있는 그런 큰 건물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입니다. 굉장합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다윗 삼손을 불러내라. 그리고 저들을 재주를 부리게 하라. 그 말은 자기들의 신전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삼손은 그 소년들에게 불려 나오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을 받들고 있는 이 건물을 받들고 있는 두 기둥에 나를 좀 세워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거기에 세워집니다. 삼손의 애통함이 여기서 우리가 절절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눈알이 빠지고 정말 그렇게 했을 때그 절절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애통함이 없었다면 좌절했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자기가 뭐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기둥에 세웠을 때, 기둥을 세웠을 때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면 대번에 그가 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곤 신상에 있는 3,000명과 함께 그 신전이 무너집니다. 거기에 모든 그 블레셋의 방백들, 블레셋의 그 정말 왕족들, 신하들, 그한 꼴에 다 죽은 것이 망한 겁니다. 한마디로. 할렐루야. 예. 3,000명이 죽었어요. 누가 강한 자입니까? 누가 위로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한 애통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루고자 하는 애통함이 있습니까? 누가 위로자입니까? 누가 승리자입니까? 바울은 40대에서 하나를 감화매를 맞았습니다. 강한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을 매를 친 자들입니다. 죽었다 갔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바울에는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이제 죄인이 되어서 그가 바라고 원했던, 그가 원했던 것들을 죄인이 되어서 바로 왕궁에, 로마 왕궁에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요. 그의 애통함이 이제 그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는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위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만이 내게 있다라고, 애통하던 것이 복이 되었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위로가 되었다고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볼까요? 그의 강한 자가 누굽니까? 그 형들입니다.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까 그 부인이 또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뿌리쳤더니까 그 왕궁의 감옥에 갇힙니다. 다 강한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보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강함과 하나님 안에 위로가 있음을 한순간 놓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만약에 불평하고 불평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노예였었고 감옥에 있었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평강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는 노예였고 그건 감옥에 있었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에게 평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궁의 감옥에 있었어야 그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가 애통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 그에게 위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선지자 백성들과 헤롯 왕과 빌라도 군병들이 다 강한 자였습니다. 채찍에 맞아 살이 뜯기고 가시관에 쓰고 피를 흘리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이가 강한 자였습니다. 로마 군병이 강한 자였습니다. 사탄이 강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에 달려 죽였다고 환호하는 강한 자였습니다. 저들은 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서 나약한 모습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저들이 위로해 줍니까? 더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이 생각이 나는군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사탄의 머리통을 짓밟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 일으키신 아버지가 강한 분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애통함, 여기에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죽어야 더 강한 자가 해서 단 것이 나옵니다.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것이 죽어야, 나의 스스로가 내가 죽어야 그 강한 자, 그 하나님에게서 내게 위로가 나오고 그 하나님에게 내게 단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강한 것들에 의한 애통이 있습니까? 삶의 목줄을 쥐고 있는 저들 때문에 내가 애통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 때문에 애통합니까? 최고가 돼야 되고 마음대로 좀 할 수 있고 되는 일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합니까? 사탄에게 주어지는 것 때문에 절망과 좌절과 고통에서 되어지는 일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애통합니까? 그 세상에서 위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이 위로가 됩니까?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많은 고통 속에서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애통함이 있습니까? 삼손과 바울과 요셉처럼 한 번쯤은 하나님 일에 손대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함이 있습니까? 믿는 자로서 절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몹시 슬프고 울부짖고 속으로 한탄하고 가슴을 찢는 애통함이 있습니까? 그 애통함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더 강한 자 대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격함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들 허락하고 그 일들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그때의 부르심의 삶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재촉하고 또 우리를 재촉해서 그걸 하시도록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적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게을렀고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일을 애통함으로 하지 못했던 것이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널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재촉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